동전 묘사학인데, what are you doing? 자, 여기서도 문법사항이 있죠. be 플러스 ing인지. 뭐하고 있는 중이니? I'm writing a card to my grandmother. 자, 나는 또 진행형이죠. be 플러스 ing. 우리 할머니에게 카드를 쓰고 있는 중이야. 카드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또 write 할때 이지. 이때는 이 빼고 ing만 붙이면 돼. T 하나 더 붙여주는 것도 아니야. 맞죠? 자, 현재 하고 있는을 물을 때는 what, 무엇이라는 의문문을 쓰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과 합쳐서 쓰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is your dad doing? 자, 너의 아빠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be 플러스 ing. 어떻게 나와야 돼? 의문사, 비동사, 주어, 하고서 동사원형이 나오면 돼? 안 되지. 비동사가 있으면 여기 ing가 나와야 되지. 오케이? 자, 현재 동작 묘사하기. 현재 진행형으로 물은 질문에 답변도 현재 진행형을 사용한다. I am cook. 절대 안 돼. I am cooking dinner. 나는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My dad is watch. 절대 안 돼. Is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다. 됐어. 근데 조심해야 될게 모든 걸다 진행형으로 쓸 수는 없어. 봐봐. No, look, like, have. 이런 것들은 be 플러스 ing. 즉, am knowing, is having. 이렇게 쓸 수는 없어. 알았죠? 꼭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릴 거거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사실을. 자, 그녀는 가지고 있다. 책을.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have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 일 때는 진행형을 쓸수 없거든. 근데 가지고 있다 외에 have가 먹다란 뜻도 있지.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도 있잖아. 이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나는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이다. 점심으로. 이때 쓸수 있어. 왜? 먹고 있다. 이때. 나는 having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때도 쓸수 있어. 왜? 가지고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정보 묻기, 묻고 답하기. Which one do you like? 자, 여기서 문법상 이거냐면 which one 해가지고 이제 의문사 부분이지. 그 다음에 do, does, did. 조동사로 쓰인 거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지. 의문사가 있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 너는 어느 것을 좋아하니? I like this one. 나는 이것을 좋아해. 일단 의문사는 who, 누구, what, 무엇, which, 어느 것, where, 어디, when, 언제, how, 어떻게, why, 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그 다음에 what하고 which는 what은 범위가 범위에 있어서는 what하고 which하고 비교해 보면은 what이 훨씬 더 넓어. 예를 들어 한세개 중에서 너뭐 먹을래? 어느 것을 먹을래? 할 때는 한세 개는 적은 범위지. 이럴 때는 어느 것에서 which를 써주는 게 좋아. 근데 막 메뉴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때에서는 what을 써주는 게좀 좋아. 범위가 넓을 때. 오케이? 자, 이거는 의문사, 비동사, 주어가 되겠지? Who is the girl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있는 저 소녀는 누구이니? She is my sister.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야. 그리고 의문문이 있는 경우에는 yes, 아니,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yes나 no로 답변을 해 못해? 못해. 오케이? Which is your bag? This 할 때, 일단 선택 의문문이지? 선택 의문문일 때는 접속사 or를 쓰고 이때는 which를 써주는 거야. 의문사, 비동사, 주어지. 자, 너의 가방은 어느 것이니? 이것이니? 저것이니? 이것이 나의 가방이야. 가까운 쪽에 있는 게내 가방이라는 거죠. Where is your mom? 의문사, 비동사, 주어. 너의 엄마는 어디 계시니? She is in the garden. 그녀는 정원에 계셔. 자, what do you, 의문사, 이거는 do, does, did, 조동사지, 주어, 동사원형.
What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학교에 가는 방법, 즉 교통수단을 물어보는 거거든. I go to school by bus. 버스로 가할 때는 by bus. 자동차 타고 가 하면 by car.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의문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의문사 부분에 뭐가 하나 달라붙을 때가 있잖아요. 자, how many가 나왔으니까 여기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 나와야 돼.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돼. 그렇지. How many apples? 몇 가지가 싹다 의문사 부분이야. 그 다음에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자, 얼마나 많은 사과를 너는 원하니? 이때 또 how much time은 s가 안 붙었으니까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How much time? 이만큼까지가 의문사 부분이지. 그 다음에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How much time do you need?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니? 이런 뜻이죠. 자, how old는 나이, how tall은 키나 높이, how many, how much는 수나 양을 물어보는데 how many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 how much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how often 횟수를 물어보는 거지. 뭐또 있지? How long 길이, 이렇게. 뭐 how 파 얼마나 뭐냐, 거리를 나타내는 이런 것도 쓰죠.